사랑하며 기도하며 성모님의 응답. 전 생애에 걸쳐 예라는 응답을 드린 성모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응답드리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겸덕을 주시고 단순함으로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은 후 묵상글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곳에 머무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전 생애에 걸쳐 예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황이 어떠하든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성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도 시메온 앞에서도 이집트로 피신할 때에도 나자렛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아를 시작하러 집을 떠나실 때도 아드님이 쇠사슬에 묶여 법정에 서실 때도 골고타에서도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저항합니까? 언제나 하느님께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하시도록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예라고 응답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께 관대함과 기쁨,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다음의 것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건강을 기뻐하는 만큼 병고도 받아들입니까? 수명이 길거나 짧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칭찬의 말처럼 비난의 말도 받아들입니까? 희생이 요구되는 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성모님처럼 나 자신을 하느님의 참된 종으로 여깁니까? 우리도 성모님처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주님,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당신께 응답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가 인간적인 활동에만 의지하지 않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당신의 자비로서 저희를 모든 역경에서 보호하소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오니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제게는 천국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